감옥에서는 13 해가지고 사과해서 열애장을 보이다 했죠. 직선 상주 내나 회통 사과 직선 상주를 이렇게 감옥을 이렇게 목차를 임하시니 그렇게 정했죠. 오음이 곧 열애장이라고 했죠. 오음도 열애장이고 오음뿐만 아니라 6입 12처 18개가 다 7대까지 우주만법이 다 열애장이라고 한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했지만은 곡성을 사작을 해가지고 주껑이를 다 풍부다 붙여서 날려버리면 알곡식이 이제 남지 않아요? 알곡식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여기 설법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화나 내가 오히려 일체의 부진인 모든 하나의 생이 당처에서 출생하며 또 곳에 따라서 멸진하는 것을 네가 오히려 밝히지 못했구나. 그것은 모르고 있구나 하는 말이죠. 오히려는 아직이라는 뜻이죠. 아직까지도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일체 부진 모든 하나상이. 부진이란 말은 색생양 미촉법 육진경계가 다 부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진에 속해요. 오음, 육입, 십이처, 칠팔계 모두 그런 것들이 날 보면 부진 아닌 게 없죠. 부진. 요 눈도 부진 거 아니요? 이 육체로 된 거. 눈과 귀를 다 부진 거라고 하지요. 눈과 귀가 두 가지가 있죠. 눈, 귀, 코, 혀다 부진근도 있고, 특이근도 있고. 육근을 구성할 때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줄여서 써버리죠. 이소라고 그냥 해버리죠. 네? 이소란 말을 안 쓰는데, 두 가지 요소. 이 사람은 인체를 구성하는데 육근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근이죠. 주로 오근이. 부진근, 청이근 있는데 부진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눈은 포도알 같이 좋은 곳이 있죠. 그것이 저 안구. 안구가의 부진근이에요. 안구 자체를.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둥둥 떠 있으니까 말이에요. 떠 있는 것은 이리 가다 저리 가다 자꾸 옮기고 변하고 허망한 것이요. 부진근이라는 부자가 부부채, 그전에 경에 부부란 말 썼죠. 뜬 물거품. 뜬 물거품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좀 이따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그와 같은 존재라 해서, 부구인, 여러 오진 같은 거. 그렇게 하면 부진근이죠. 부구인 오진. 이렇게 부자를 또 쓰기도 해요. 붙잡을 부자를 쓸 때는 좀 말이 다르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두 가지로 부진이라는 말은 근이란 말은 감관이고 이렇게 쓸 경우는 이 색채를 붙잡아서 색채를 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이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되었다 해서 그럴 때는 붙잡을 부자를 쓰기도 하고 붙잡았다는 말은 구성했다는 말이요 얽었다는 뜻이죠 마치 노인이 막대를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잡았다는 뜻이죠. 잡았다고 할때 붓자를 쓴 거죠. 뜰 붓자 쓴 것이 더 많이 저 의미가 더 강하죠. 허망하다는 뜻은 이 붓자를 쓴 것보다 이 붓자가 더 강하지 않아요? 부구와 같은 오진. 그런 의미에서 부진이라고 했죠. 승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이나 귀나 코나 모두 다 승의근이 있는데 승의근이랑은 부진근과 성근이 또 달라요. 부진근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승의근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승의근이랑은 예를 들면 시력 같은 거예요. 시력. 요즘에는 시력을 측정하는 거는 몰라도 그볼수 있는 능력은 정신에 속한다고 해서 정신체는 승의근이라고 한 거예요. 수승화. 이 부진은 물질로 되어 있죠. 물질로 된 것을 부진근이라고, 정신으로 된 것을 승의근이라고 해요. 승이란 말은 마음을 승이라고 하죠. 마음이 물질하고 같이 혼합돼가지고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이건 색소라면 이건 친소지요. 그래서 친소를 승인군이라 해요. 화소자 아니에요, 지금. 요소라는 소자요. 이런 말은 불경에 안 나와도 만들어도 되잖아요. 내가 만든 거예요. 색소니, 뭐, 그것이죠. 친소니 하는. 이건 원소, 바탕, 어떤 물질, 그 바탕코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인군은 친소에 해당되고, 마음, 정신 쪽에 해당되는 거고, 요 부진근은 색소라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험한 우리 인생들. 겨우 썼네. 부진이란 말을 내가 다시 풀이합니다. 허망한 우리 인생을 부생이라고 하죠. 부생이 공자만이죠. 세상 일은 벌써 다 정해져 있는데, 명심보감에 부생이 공자만이라 부생이 권여시 스스로 바법. 부자 될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귀한 사람, 타고난 사주팔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권여시 사람들은 기구망측하게 자기 과대망상을 갖고 권여시 바쁘다고 하는, 유교에서 중국말로 부생이란 말 많이 써요. 떠서 산다 말. 이 세상에 붕 떠가지고 잠깐 그냥 물에 떠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부진. 먼지라고 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이 일정한 장소가 없죠. 그거 같이 부진이라고. 한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노술쟁이가 노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낸 것이 환이죠. 요술쟁이 눈올림 환자. 화라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화란 말은 헛개비 화자예요. 여기서는 변화로 생긴 헛개비. 헛개비는 요술쟁이가 눈올림하고는 좀 다르죠. 요술쟁이들이 요술로 만들어 낸 환술에서 나온 것은 환이라. 환은 헛개비 화자. 변화로 생긴 헛개비. 목개비 같은 것도 화죠. 헛개비.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헛개비를 보지요. 그런 것들이 화라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화상이나 다 헛개비, 허망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진제 환화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섯 자가. 부진인 모든 환화의 상. 한문으로는 부진, 한화상 다섯 가지 아니요? 다섯 자죠?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이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5, 6, 7, 11절, 18개 따위. 그걸 여기서는 또 부진, 한화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체니까 모두라고 해서 오음 6입 12처 18개 오음 해도 다 든 거요. 오음 속에 다 들어가는데 그걸 조금 더 숫자를 늘려가지고 설명하시 6입이고 또 더 숫자를 늘려서 설명하시 12처고 더 좀 숫자를 확대해서 설명하시 18개요. 같은 거예요. 아? 오음하면 벌써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강처에서 출생을 하며 강처에서 멸진하는 그러한 도리를 아직은 모르고 있구나 말이죠. 모르고 됐단 말을 밝히지 못했다 그런 거죠. 알지 못하라니 번역을 그렇게 했구먼. 강처란 말은 강처는 그 자리를 강처라고 그래요. 강처하고는 달라요. 강처 우리가 지금 화엄에 관해서 공부하니까 화엄에 관한 이 자리가 당처 아니냐? 그 사람 보고 당신이라고 하죠. 당자라면 자기 자신 당자라고 하듯이 당자 당신 무슨 당체 하듯이 당처는 그 곳이라 바로 그 자리를 당처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출생해가지고 또 그 자리를 따라서 수체란 말은 그 곳에 따라서 여기는 명사가 아닌데 그냥 두 글자를 다 명사로 처리했네요. 번역에 수처에서가 아니요. 곳에 따라 당처에 따라 그 말이면 수처라는 명사는 잘 없죠. 출자가 동사예요. 그게 처자만 명사지. 그러니까 수처라고 하는 말을 바꿔 쓴다면 당처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도 문장을 바꿔가지고 곳에 따라 멸진한다. 멸진이란 말은 출생은 반대말이죠. 출생했다가 없어지는 것을 멸진이라고 해요. 그 당처에서 생겼다가 그 당처에서 없어지는 그런 도리를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총론이니까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총론이 가장 그 얼마 안 돼요. 한 두 줄인가 석 줄인가 뺏기 안 돼요. 밑에 보면은 아니 읽으려면 상당히 많이 나오네. 이 번역문 번역문으로는 여기서 총론이 87페이지까지 무너진 책으로 지금 87페이지 가잖아요. 뭐 찾아볼 것도 없어요. 이 장이 전부 다 총론이요. 이 페이지가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 되죠. 자문 능이 아니 빠졌네. 환망은 칭상이연이와 환망은 상이라고 칭하거니와 그 성은 참으로 요강명체가 됨이니 환망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부진 한화상이죠. 부진 한화상이니까 허망한 것을 환망이라고 해요. 허망한 모든 지금 현실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빛깔 소리 따위 그것은 다 상이라고 칭해. 아까 한화상 상과 성을 분류한 거죠. 여기서는 지금 상은 마음으로 취급을 했고 또 성은 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했죠. 상망성진이라 상은 허망하고 성은 진실하다. 상은 지금 환망 환망은 상은 허망 말이나 그리 더 좋죠. 그림보다. 그림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만화를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니 말이에요. 그것까지 어떻게 깊은 의미가 다 전달되냐면 요즘 사람들을 공부하기가 싫어해서 책도 만화책이나 보기 좋아하고 그렇게 수준이 자꾸 낮아져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수학 공부도 그냥 계산기로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머리 발달이 안 되거든. 그림보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좋아. 말을 해놓고 또다 취소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또 밝히는데, 그림은 한번 그려지면 그거 뺏기는 없잖아요. 그려진 그 문양으로만 나타나거든. 내가 왜이 말을 거냐면은, 한라와 상은 허망이라는 거. 그림으로 이상 자체가 허망한데, 그림 가지고 공부하니, 허망 가지고 공부하니 말이야. 진실을 알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만화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수준 이하의 수준이야. 요즘에 뭐 하안경도 그렇게 해야 되고, 육조단경도 그렇게 해야 되고, 손오공 뭐 서유기도 만화로 해야 되고, 뭐든 만화로 해야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불교 신문 같은 데도 다른 불교 잡지도 보니까 만화가 많이 나오대. 만화 그리는 사람 돈 벌어먹게 되었어요. 만화를 그리지 말고 치화를 그리지. 만자 자체가 또 얄궂은 또 그림이거든. 그림 중에도 얄궂은 그림이 허망한 그림이요. 만화. 그래서 상망은 환망의 상은 허망하다는 말이고, 여선자 성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진여성. 아까 말한 요진여성이죠. 요진여성을 가리킨 겁니다. 이 성자가. 요진여성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망 현진 두 가지로 지금 여기서 분류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망한 환인 허망한 그것은 상이라고 칭하거니, 여기서는 말한다는 칭자로 봅니다. 상이라고, 아까 환호상이라고, 환호상이라고 말을 하거니와, 그 성이란 말은 환화상 속에도 그 진성이 들어있어요. 오음 속에, 오음을 떠나서 진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음 속에 진여가 있단 말이에요. 물거품이 바로 파도가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파도를 떠나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파도 그 자체도 물이거든. 물거품 그 자체도 물은 물이라 좀 허망해서 그렇지. 그 성이란 말은 환망의 그 자성은, 환망의 그 자체성은 그만. 참으로 요광명체가 되니, 여기는 요광명이라고 표현했죠. 그전에는 요광명이란 말을 안 하고 달리 요명심이라 했고, 뭐, 여러 가지로 했죠. 요광이란 말이 내나 부처 자리를 요광이라고 하죠. 요광명, 묘한 광명은 본각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아요. 요광명이야. 요광명의 자체가 되니, 그만. 번역은 그 성은 참으로, 그 성은 참으로, 요광명, 요가 그 밝은 본체니라 그렇게 되나고, 그 성은 참으로 요광명체가 되니, 이와 같이 내리 오음과 육입과 십이처로 붙어서 18개에 이르니, 여기서는 18개까지만 지금 말한 거죠. 7대는 밑에가 또 나옵니다. 인연으로 파업하여 허망하게 생기는 것이 있고, 또 인연이 떠나면 허망, 그 자체가 허망하잖아요.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나 인연으로 없어지는 것이나 두 가지가 다 허망해요. 인연으로 생기는 것도 허망하고, 인연으로 없어지는 것도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니까 없어지고, 허망하니까 생기지요. 허망하여 생김이 있고, 인연이 떠나지면, 떠나는 것을 별기라고 하죠. 이별을. 이별하면 허망하잖아요. 사람 죽어서 이별해보세요. 허망해서 그걸 사라진 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보면 인연이 있는 것 같이 일반 세인들은 인연법이 참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연 그 자체도 여기서 허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인연 화합이 바로 허망한 거예요. 인연 화합으로 생긴 것이 허망하다는 그 말이라. 또 인연 화합으로 생겼든지 또는 인연이 분리가 되어서 또 없어졌든지 그것도 다 허망이, 두 가지가 다 허망이란다. 그것이 상이죠, 지금. 상망이죠. 지금은 상망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나 인연으로 없어지는 것이나 모두 다 허망이라 했죠? 그 허망이 거기 문장이 지금 상망을 밝힌 거예요. 초하루가 도름을 상망이라고 발음은 비슷하지요. 네? 그건 초하루 도름인가 상망이고 금음도 초하루도 조금도 아닌 자리가 성진이요. 이 다음에는 이제 성진을 밝힙니다.